드루킹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이자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는 노회찬 의원 측에 전달한 금품을 돌려받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긴급이사회를 열고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 고용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에 나선 자영업자들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노면이 팽창해 균열이 가고 솟아오르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개파 정치, 진영 논리와 싸우겠다며 당 혁신을 예고했습니다.